오케이 오케이 두들기면서 자 여기서 사, 잠깐 자 이 두들기는 손이 요렇게 말리시려고 그래요. 이건 손목 운동이잖아요. 어깨 두드리기 안 와요. 자 요거 그리고 자 여기서 테스트 하나.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거는 점점 좀 안쪽 근육을 안 쓰면 모아지고 바깥쪽 다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쭉 지나오면서 안쪽 근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왔을 때 깍지 껴서 아 이거 하시면 편해요. 가전에 내려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팔 한번 늘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이미 여기가 맛이 갔잖아요. 그럼 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 어떻게? 얘가 무리가 안 가기 위해서는 종아리와 허벅지가 근육이 튼튼하면 얘는 보호를 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허벅지, 종아리, 그 파워도 좋으니까 근육 운동. 그 것은 어떤 거는 나중에 다 연관이 되냐면 딱딱 관자골수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척추 비대칭 받아가고 아 이런 것이 실버 교육의 지금 시작이구나 디지털 교육의 시작이구나 이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볼펜 끼운 손, 반대 손이 주먹을 얘를 이렇게 쥐면서 아야 하는 거 한번 느껴볼게요. 저거 아파 약간 부분을 누르셔야 돼요. 자, 요 뼈 마디마디에 이런 딱딱한 부분으로 지그재그로 손가락을 손상태에 얘네들이 일부러 이런 손가락을 만들죠. 힘을 쫙 주신 상태로 쫙 찌개찌개 가위처럼 하신 다음에 동시에 위아래가 딱 맞아 떨어지나 힘있게 해보시고 자, 세 번째는 아니라 세 개의 손가락을 펼쳤을 때 꼬집고 간격이 오른쪽 그런데 유난히 선생님들이 오바해요. 확실하고 강하게 옆구리 갈비뼈까지 자극을 주면서 요동작을 하면서 동시에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줘요.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우리 있잖아 보면 그렇게도 따뜻하게 해주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주지만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는 내 몸에 열을 내게 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그러면 갈비뼈 날개짓 해서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것은 운동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킹 스팟까지 우리 다 기억을 했어요. 이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는 활동으로 이 손님에 비춰들어가요. 노래하면서. 자, 그러면, 손님 물종 이런 거다. 제가 오늘 어느 정도 감감을 심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근데 지금 상당히 이걸 난감하네. 이거 표정을 보시는데 절대 난감하지가 않아요. 자, 직접 딱 경험을 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서 인지활동할 수 있는 손유희 일동입니다. 두 동작, 세 동작만 하셔도 좋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열어 나는 여기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는데 저 선생님을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도 활동을 할 수 있겠네? 지금 다섯 분이 활동하시는 거를 뭔가 동시에 저 혼자만의 지도하는 것을 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섯 분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많이 앉아계시다가 이게 딱 보면 다른 선생님으로 눈이 마주치잖아요.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몰라요. 지금 요거부터 경험을 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입시처럼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다 앉아계시는데 내가 저 센터에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나만 바라보고 이 느낌을 한번 접해보시고 내가 과연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좀 이따 할게요.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음매 하듯이 여기서 목소리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아, 난 여기까지. 선생님, 나 못하겠어요. 들어가셔도 돼요. 나오셔서, 자,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나. 훈련을 해보시는 거지. 내가 완벽한 작품을 소화해서 어르신들한테 뭐 정확한 뭐 유형을 전달해드리고 더 이렇게